안녕하세요. 들어오시나? 됐다. 안녕하세요. 하루의 운입니다. 오늘도 이제 보이스 온리로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다음에는 꼭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는 라이브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거 나름의 이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다른 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팬분들이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보이스 온리로 라이브를 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제 열심히 연습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처음으로 드림 콘서트를 저희가 출연을 했잖아요. 라이징 스타 부문에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엑시트 활동이 끝나고 오랜만에 무대를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얼른 컴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넹. 바뀐데 틈내서 왔어. 어우. 드림 콘서트 멋있었죠? 그쵸? 오랜만에 확실히 무대 하니까 진짜 무대 재밌더라고요. 데일리어스 보는 중. 데일리어스 진짜 재밌어요. 저도 가끔가다 정주행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산촌편을 되게 좋아해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보고 싶었어, 저두요. 저녁 뭐 먹었는지 알려줄 주하니. 저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되게 배고픈 상태로 밥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카이리가 부대찌개를 먹자 그래가지고 카이리랑 건우랑 셋이서 부대찌개 먹었습니다. 배불러요. 오늘은 무려 약 20일 만에 돌아온 하루의 운이고요. 또 오늘이 되게 특별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팬덤 이름이 정해지고 우리 에델바이스 이름이 정해지고 하는 첫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꼭 아직은 사실 조금 어색하지만 계속 에델바이스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에델바이스라고 불러볼게요. 에델바이스 어때요? 되게 생소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 투표 현황을 계속 봤는데, 이제 틴즈 랑 에델바이스가 되게 접전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틴즈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좀 평범하고 흔하고 한 것보다는 좀 되게 유니크하고 되게 특별한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에델바이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에델,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미리 사연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사연을 받아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살짝 여름 특집이거든요. 여름 특집이라서 같이 이 무더운 여름밤에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은 사실 사연을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노래를 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틀어보고 제 추천 노래도 좀 틀어드리고 할 거예요. 저번에는 다 준비해서 왔었는데
뭔가 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도 들어보는 게 같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 주한오라버니. 저는 지금 고3이지만 부모님과 떨어져서 자취를 하면서 알바하는 에델입니다. 에델. 오라버니께서 롯데리아 좋아하시, 이거 읽으면 안 되나요? 리아 좋아하시나요? 저는 지금 거기서 완전 열심히 알바하고 있어요. 여름이 되고서 점점 여기가 아이스크림 가게인지 팥빙수 가게일지 모를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알바를 하면서 여름인데도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 점장님 덕분에 전 더워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실까요? 어우, 어떡해, 많이 더울 텐데. 안 그래도 실수를 많이 해서 미운 털 많이 박혔을 텐데 그런 애들을 위해서 위로와 오라버니가 점장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주한 오라버니는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고 항상 사랑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고3인데 자취를 하는 게 되게 힘들 텐데 멋있네요. 사실 저도 자취의 꿈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때 집에서 학교가 한 40분 정도 거리였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자취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40분이면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되게 뭐랄까 이 아침에 40분은 또 크기가 다르잖아요. 40분을 더잘수 있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꿈이 있었는데 사실 혼자 매일 막밥 해먹을 자신도 없고 사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무서운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안 하게 됐는데 대단하네요. 알바하는 고3 진짜 힘들겠다. 맞아요. 대단합니다. 여름이 되고서 점점 막 더워지는데 에어컨을 안 틀어주시는 점장님 덕분에 더워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하시네요. 요즘 진짜 바깥에서 걷기만 해도 막 땀나거든요. 땀도 나고 저희 매니저님들도 가만히만 계셔도 막땀 흘리시고 저희도 그렇고 심지어 롯리아는 이제 음식을 하면 기름도 있을 거고 불도 있을 거고 그릴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하니까 더 더울 텐데 에어컨을 안 틀어주시다니 많이 진짜 알바만 해도 되게 진이 많이 빠질 텐데 그 더운 데서 알바하면 더 그러겠다. 점장님께 한마디. 점장님, 우리 에델와이스 덥지 않게 에어컨 틀어주셔야 돼요. 진짜 이제 막 온도 30도 넘어가고 하는데 에어컨 안 틀어주시면 응? 큰일 납니다. 쓰러져요. 알겠죠? 네. 이렇게 주한 오라버니는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고 항상 사랑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알바는 힘들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전 진짜 막 힘들고 한데 막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면 진짜로 힘들죠. 심지어 우리 에델바이스가 알바하는 롯리아 같은 곳은 사람들이 출입도 많이 해서 되게 막 바깥 공기, 더운 공기도 엄청 들어오고 할 텐데 우리 힘들어하지 말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알바 했어? 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음식점 알바는 기본이고 막그
미술 학원 모델 알바 가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1시간 40분 앉아 있고 20분 쉬고 40분 앉아 있고 20분 쉬고 40분 앉아 있고 20분 쉬고를 3번 하면 꽤나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로. 되게 힘들어요. 진짜 오히려 막 음식점에서 일하고 그러는 게좀더 괜찮을 정도로 되게 힘들어요. 그거. 모델. 그리고 미술학원 모델 말고 홈쇼핑 모델. 그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아는 지인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홈쇼핑 보면 쇼호스트 분들이 앞에서 네, 이번 겨울 패딩 29만 9천원 무이자 할부 막 하면서 해주시고 뒤에 모델들이 옷 입고 서 있잖아요. 막 그것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제가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뒤에 서 있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시급을 알바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바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별걸 다 했네. 그죠? 진짜 용돈벌이의 그런 용도도 있었고 사실 아버지께서 되게 알바에 대해 막 프리하셨거든요. 많이 해봐야 된다. 많이 해보는 게 좋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약간 많이 경험을 해보고 이래저래 바깥에서 사회생활도 하면서 돈도 벌어보고 하면서 뭐랄까 좀더 돈의 가치 같은 것도 깨닫고 사회도 좀 배우고 그래서 알바는 학창 시절에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이거 브이라이브 채팅창 크기를 어떻게 키우지? 잠시만요. 채팅창이 되게 작아요. 이거 아시는 분. 안 됐네. 좋아요. 고생했어, 우리 오니. 그죠? 그 당시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셀카 어디서 찍었어요? 그 오늘 올려드린 잠깐 낮에 올려드린 온플리는 드림 콘서트 때 찍은 사진이에요. 누나 내일 첫 알바 간다. 너무 떨려. 잘했으면 좋겠어요. 싹싹하게 어? 인사 잘하고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볼게요. 이번에도 여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이 다가오네요. 저는 여름만 되면 공포에 떠는 한 애들입니다. 사실 더위를 잘 타는 편도 아니고 땀이 많이 나는 편도 아니에요. 제가 여름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여름만 되면 출몰하는 모기들 때문인데요. 이상하게 모기가 저만 졸졸 쫓아다닙니다. 현재 룸메이트와 살고 있는데 같이 한 방에서 자도 저만 모기에 물려요. 본가에 가서 가족들과 밤 산책을 나갔는데 넷중 저만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네요.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기에 잘안 물리는 체질도 아니에요. 제가 없을 때는 잘 물린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걸어 다니는 흡혈팩이 아닐까 고민이에요. 주한이도 모기 때문에 고생 중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나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잘 씻어요. 하루에 두 번씩 씻고, 혈액형은 A형입니다. 애들들의 모기 퇴치 기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올 여름만은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주하나 사랑해 끝 하셨네요.
모기. 저도 모기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건우, 저, 시안이 형, 레오 이렇게 넷이서 방을 쓰고 있는데 저희 방에 이상하게 모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제 나머지 다섯 멤버가 좀큰 방에서 한 방을 쓰고 그보다 조금 작은 방에서 저희가 네 명이서 쓴단 말이죠. 근데 모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날 물리고 또 에델바이스 분이 사연 보내주신 에델바이스가 A형이라 그랬는데 저도 A형이거든요. 저도 모기를 진짜 잘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A형의 피가 맛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십자가 만들어. 그거 안 좋대요. 십자가 만드는 거. 그 아세요? 그 모기 물리면, 모기 물린 데다가 이렇게 손톱으로 십자가로 눌러가지고 하면 되게 시원한 거. 근데 그게 상처난데, 그렇게 손톱으로 막 자극을 주고 누르고 하면 막 세균 감염 될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네요. 난 A형인데 더잘 물려. A형인데 안 물려.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잘 불린대. 그래요? 모기향 틀고 자기. 안 그래도 매니저님이 그걸 사다 주셨어요. 모기향 같은 거, 전기로 된 거. 근데 그것도 맨날 막그 갈아줘야 되고 해가지고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모기를 물리면 모기보다 당장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게 간지럽잖아요. 그럼 긁으면 상처가 나죠. 그럼 또 흉터가 생기고 막 딱지가 지고 하니까 여름에는 안 그래도 노출되는 부분이 많은 계절인데 막 상처 나고 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B형도 모기들 좋아해요. 전 B형. 그래요. 그냥 다잘 물리는데 사연 보내준 애드바이스가 약간 유독 잘 물리는 피인가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방에서는 3명은 잘 물리는데 시안이 형만 모기를 진짜 안 물린대요. 그래서 부러웠어요. 네. 저희 숙소에도 모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빨리 좀 시원해져서 모기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애들의 모기 퇴치 기법이라 그랬는데 그걸 들었어요. 저도 막 우리 에델바이스한테 모기 때문에 고생 중이다 하니까 에델바이스가 그 뭐냐 전등 있잖아요. 불 있는 곳에 벌레들이 잘 모이니까 전등에다가 에프킬라를 뿌려놓고 한 1시간 정도 방 문을 닫고 나갔다 오면 불 켜놓고 나갔다 오면 모기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팬분이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뭐냐 치약 같은 거 짜놓으면 모기가 거기 와서 죽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사실 확인이 안된 거긴 한데 그런 것도 봤습니다. 우리 에델바이스 모기 많이 안 물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어우, 깜짝이야.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약간 여름에 걸맞는 시원한 노래를 틀어드리고 싶은데, 제 플레이리스트에서 즉석으로 찾을 거예요. 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를.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온플리로도 올렸던 노랜데, 이제 김세정 선배님의 웨일이라는 노래거든요. 첫 곡은 뭐였어? 못 들었어. 첫곡 없었어요. 두 곡당 하나씩 틀어드리려고. 이 노래 진짜 좋죠. 오빠, 저 다음 주 시험이에요. 응원해 주세요. 시험 잘 봤으면 좋겠고, 못 봐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잘 하고 와요. 편하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 김세정 선배님의 웨일이라는 노래였어요. 아, 제가 아까 낮부터 계속 막 하루 종일 노래 부르다 와가지고 목이 살짝 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삑사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댓글을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바로 세 번째 사연을 들어드릴게요. 3월 초쯤 온플리. 와우. 기억해주네요. 노래 부르는 조란이 좋아. 저 원래는 저 보컬이었거든요. 예전에 연습생 처음 할 때. 근데 랩이 더 멋있는 것 같아서 래퍼 했어요. 그것보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 힙합에 좀 꽂혀가지고, 원래는 진짜 R&B도 아니고 노래방 가면 막 발라드만 부르는 애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진짜 발라드만 부르고 그랬는데, 이제 회사 초까지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힙합에 이렇게 딱 빠져가지고 작곡도 시작하고 랩도 듣고 연습도 하고 하다가 래퍼를 하게 됐죠. 네. 랩하는 것도 좋고 노래하는 것도 좋다고. 어우,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모습도 꼭 보여주세요. 기회가 있으면 노래하는 모습도 꼭 보여드릴게요. 뭐 커버해서 올려드려도 되고, 짧게 짧게 녹음해서 올려드리는 것도 좋고 하니까. 원래 힙합을 안 좋아했는데 저 때문에 좋아하게 됐다고. 아, 좋네요. 감동인데? 보컬리스트 온 너무 멋있겠다. 온이는 30대 되면 뭐할 거야? 저 음악이요. 사실 아까 다른 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한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주한이를 사랑해라고 해 주셨거든요. 이게 저는 사실 나중에 아이돌 가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나중에 배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돌을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정말 그럴 거지만 활동할 수도 있고, 아이돌로서. 그리고
그런 많은 선택지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에델바이스랑 이렇게 오래오래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들려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에델바이스가 내가 좋아하는 내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하면 그게 나한테 가장 행복한 연예인 생활이지 않을까요? 지금은 사실 뭘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지금은 시기상조인 그런 경향이 없지 않으니까, 팀으로서의 것들도 많이 보여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저로서의 그런 음악이나 모습들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세 번째 사연을 읽어볼게요. 세 번째 사연은 굉장히 길게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길어서 조금 빨리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3개월 차 에델바이스입니다.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름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싫어요. 더워서 싫냐고요? 아닙니다. 추워서 여름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단호. 어떻게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여름이 추워서 싫냐고 할수 있겠지만요. 하, 여름만 되면 바깥 빼고는 모든 곳에서 에어컨을 틀어서 아주 살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는 더운데 시원해서 좋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사실 추위도 많이 타긴 하지만, 냉방병이, 아휴, 쉽게 와서,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속도 안 좋더라고요. 주한이는 더위 엄청 타고 땀도 엄청 많다던데, 전 이제 여름 시작했다고 에어컨 빵빵한 실내에 10분만 있어도 죽을 것 같은 상태입니다. 제 여름 무사할까요? 그치만 괜찮아요. 대충 3개월 정도만 두통약과 버티면 되긴 해요. 저는 여름이 너무 싫어요. 추워도 겨울이 좋아. 해결책이 있다면 단 하나. T149가 당장 컴백해서 에어컨 없이도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염색한 거 너무 예뻐요. 주한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T149 아자아자 화이팅! 나도 화이팅! 아. 굉장히 길게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되게 생소하네요. 여름이 더워서 싫은 사람은 정말 많지만, 이제 추워서 여름이 싫다는 팬분이 에델바이스가 있으니까.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여름만 되면 바깥 빼고는 모든 곳에서 에어컨을 틀어서 아주 살 수가 없어요. 지하철, 회사, 식당, 카페. 이분은 아까 그첫 번째 에어컨 안 틀어주신다고 한 롯데리아 알바생 에델바이스 분이랑 같이 계시면 되겠는데? 장난입니다. 네. 근데 확실히 그거는 있어요. 여름 되면 정말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곳에서 에어컨을 다 틀어주잖아요. 뭐, 카페, 식당, 대중교통, 또 뭐, 은행, 막, 오만 곳에서 다 에어컨을 틀어주니까, 추위에 약한 분들은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또, 냉방병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조심을 해야지 않을까. 두통약 많이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해결책이 있다면 단 하나. T149가 당장 컴백해서 에어컨 없이도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뿐이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는 지키려고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빨리 컴백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정말
오히려 생소해서 더 힘들 수도 있는 에델바이스였는데, 무사히 이번 여름을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염색한 거 너무 예뻐요. 주한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또 제가 염색을 했죠. 염색을 이제 핑크색에서 색을 다 빠진 색에서 갈색으로 조금 붉은기가 있는 갈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되게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흑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밝은 머리보다는 그나마 조금은 비슷한 느낌을 줄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좋아해 주시니 우리 에델바이스가 좋다면 저도 좋아요. 저도 빨리 에델바이스가 보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나는 여름이 좋아. 따뜻해서 수영 맨날 할수 있어서. 주한이는 수영 좋아해? 저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웠거든요, 조금. 이제 자유형, 배영까지는 배웠는데 지금은 약간 맥주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물에만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수영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하면. 네. 또 멤버 중에 수영 잘한다는 사람이 또 많아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수영장, 바다 말고. 저 수영 못해요. 못할 거예요, 아마. 또 제가 어디서 말한 적이 있는진 모르겠는데 어릴 때 그렇게 수영 배우다가 귀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중이염 수술을 했거든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아마 막 머리 물에 담그고 하는 것도 되게 약간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면. 주한이도 운동이나 연습 너무 무리하다가 쓰러지지 말고 언제나 건강 챙겨야 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바쁜 게 너무 좋아요. 나를 좀쉴틈 없이 만드는 게. 요즘 하루 루틴을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언어 레슨 하고 밥 먹고 이제 우리 에델바이스 카카오톡 답장하고 또 가서 개인 작업 같은 거 하다가 밥 먹고 레슨 같은 거좀 받고 개인 작업 좀 하고 랩 연습, 노래 연습 좀 하고,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들어오고, 약간, 이렇게 지냈는데, 저는, 뭔가, 제 모토거든요. 정말,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사람이 되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하루를 되게, 헛되게 보내는 걸, 싫어요. 그래서 막 뭐라도 계속 하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더 그러려고 그러고 하고 그렇게 연습생 기간을 지냈는데 저번 하루에 온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막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본인을 좀 쉬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도 사실 조금 필요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막 바쁘고 보람찬 일들을 매일같이 하고, 발전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스스로를 쉬게 해주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하다 이렇게 왔지? 어쨌든 이렇게 세 번째 사연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사연. 여름 겸사겸사 두달 동안 종강 전까지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될지 고민이에요. 주한이는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하면서 지낼 건가요? 일단은 저는요. 이번 여름에는
활동을 해야겠죠? 활동을 하고 팸 에델바이스랑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바라는 게 있다면 코로나가 조금은 종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상황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에델바이스도 두달 동안 종강 전까지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행도 다니고 할 텐데, 저는 그게 정말 아쉬워요. 제가 혼자 일본 여행 가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막 알바를 하면서, 아, 꼭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 여행을 혼자 아니면 제일 친한 친구랑 이렇게 둘이라도 갔다 와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졸업을 하기 전에 연습생을 시작해서 없던 일이 됐지만, 아마 연습생을 하지 않았으면 갔을 거예요. 여행을 많이 가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고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혼자 다니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다니는 게 되게 막 편하고 좋고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막옷 사고 싶으면 혼자 홍대, 건대 그런 데 가가지고 옷 사고, 옷 혼자 밥 먹고 오고, 연극 보고 영화 보고 오고 그랬는데, 주한이 혼밥 잘해? 저 완전 잘해요. 저는 부대찌개집 가서도 혼밥하는 사람인데요. 정말 혼밥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혼밥은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하면서 지낼 거냐면,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해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냥 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이번 여름에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벤치프레스 멈춰. 아유, 벤치프레스 오늘도 했는걸요. 오늘도 낮에 헬스 했어요. 건강용 운동 좋지, 벌크업은 안 되지만. 이게 사실 벌크업을 하려면 많이 먹고 증량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벌크업이 안 돼요, 몸 자체가. 일단은 살이 잘안 찌기 때문에 벌크업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좀더 바람이 있다면 몸 라인을 예쁘게 만들고 조금 더 멋있는 모습이 돼서 컴백할 때 우리 에델바이스한테 보여주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네 번째 사연까지 읽어봤는데, 그럼 이쯤 돼서 온플리 또 한번 듣고 가야죠. 이번에는 무슨 노래를 틀어드릴 거냐면, 뭐가 좋을까요? 우마이봉 좋아하십니까? 제가 일본 과자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과자 두 번째입니다. 우마이봉. 첫 번째는 카네코 야키인가? 카네 그 있어요. 주황색 반달 모양으로 생긴 과자, 조그만한 거. 그거 되게 맛있어요. 많이 들어 있고. 무슨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찾고 있거든요. 아, 노래 부르는 게 어렵네.
이것도 사실 예전에 온플리에서 추천을 해줬던 노래인데 막 좋아하고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찾아라 하면 사실 이미 들려드렸던 노래밖에 없네요. 김승민 선배님의 하나 둘이라는 노래입니다. 많이 사랑했었던 그 시간 속에 나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아서 매일매일 괴로워. 가장 우리가 지났던 최근 거리도 곡이에요. 공사 중이라 말을 돌리고 그대로 아름다웠던 우리 추억과 등을 돌렸어. 나는 되는 중에 달이 저 밤하늘에 걸린 밝은 달처럼 나 성공할 거야. 생각보다 너를 멀리 떠나보는 밤이 다시 오지 않도록 약속했잖아. 너와 데이트하던 별거 없던 수성호수 공원에 널 헐, 나 아까 이 추억하며 노래 담에 너 들었는데, 물고 아, 진짜요? 걸어다녀보게. 비가 올 때면 투명한 그 조그마한 우산에 붙어있던 게 이제 와서야 나 그리워져. 너와의 추억이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이고. 상처럼 남아서 날 힘들게 널 치우고 행복했었던 추억들을 지우려 해. 하나 둘 나중에 기회가 돼 있으면 또 커버라도 해보고 싶네요. 주한이 덕분에 알게 된 분이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분. 목소리도 너무 좋고, 특유의 플로우나 랩하는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사연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면 다음 사연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몇 번째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씨, 안녕하세요. 건강하십니까? 지난 드림 콘서트 무대 아주 멋있었어요. 춤이 훨씬 좋아지고 있게 느껴졌어요. 서울도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도 정말 덥습니다. 그런 날에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집니다만 저는 집에 냉장고가 고장나서 급히 바꿨습니다. T149의 숙소에도 냉장고가 있나요? 아,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용 규칙 등은 있습니까? 숙소 내에서 음식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하셨는데, 숙소에 냉장고 있고요. 굉장히 큰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제 위엔 냉동실이 있고, 밑에는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에는 각종 건강즙, 그리고 팩, 화장품, 그리고 편의점 음식하고 다이어트 닭가슴살, 그리고 과일, 막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멤버들 부모님께서 다막 과일도 보내주시고 막 귤도 되게 많이 보내주셨고 옛날에 지금은 참외가 있거든요. 참외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또 얼마 전에도 참외 있는 거 깎아가지고 멤버들이랑 같이 먹었고 해서 숙소에서 잘 먹어요. 냉장고 관리도 잘 되고. 옛날에 연습생 때는 숙소에서 취사가 안 됐거든요. 취사를 못하게 하셔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뭔가를 할수 있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취사가 돼서 가끔 가다가 키오랑 라멘도 끓여 먹고 합니다. 사실 숙소에서는 식재료가 없다 보니까 요리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멤버들 해주고 싶은 거나 멤버들이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그냥 그 재료만 딱 사서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드림 코스트 무대 아주 멋있었습니다. 춤이 훨씬 좋아지고 있게 느껴졌어요. 연습 열심히 했습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숙소가 또 각자 청소 당번이 있는데 저랑 제로랑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숙소에는 음식을 해 먹거나 그런 일보다 배달을 시켜 먹고 사와서 먹고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분리수거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서 저랑 제로가 고생합니다. 네, 이렇게 다섯 번째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읽어봤는데, 네, 숙소에 관한 에피소드는 이 정도가 있고요. 숙소에서 참 재밌는 일들도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물 마시면서 해요. 넹. 고마워요. 삑사리 마저도 좋다. 목이 소리를 막 깨끗 질러대면서 노래를 했더니 목이 완전 쉬었어요. 오늘 라이브 있어서 무리하면 안 됐는데. 주환이 요리 자주 해? 제가 요리가 가장 크게 늘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연습생 때였는데, 제가 숙소에 살지 않고 본가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약 회사까지 갈때 2시간, 올때 2시간 정도의 거리인데, 연습을 하고 한 11시쯤 끝나면 지하철이랑 막 버스 갈아타고 본가에 가요. 그럼 도착하면 1시가 좀 넘거든요. 1시가 넘으면 이제 부모님은 주무시고 저도 막 배고픈데 뭐 먹을 게 딱히 없고 하니까 뭔가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처음에는 토스트 같은 거해 먹고 시리얼 같은 거 먹고 그러다가 뭔가 좀 맛있는 걸 해보자 해서 라면도 막 이것저것 끓여 먹고 하다가 아 파스타를 먹어보자 해서 파스타도 막 끓여 해보고 막아 고기를 구워보자 해서 고기도 구워 먹어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요리가 늘더라고요. 또 제가 요리 영상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보고 해서 그렇게 요리가 는것 같아요. 조금씩. 네, 이렇게 다섯 번째 사연이었고요. 다음 여섯 번째 사연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하루에 온 DJ. 네, DJ입니다. 저는 남들과는 달리 일하는 게 9 to 6가 불가능하고 탄력근무제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하루에 오내서 직장을 옮기고 힘들었다는 사연을 써서 보냈었는데, 아, 근두달 동안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긴 휴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휴가를 받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행을 가고 싶긴 한데 친구들도 직장인이고 저만 쉬니까 같이는 못 가고 혼자 가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어디를 갈지 모르겠고. 그래서 남은 휴가 동안 멋진 추억을 쌓고 싶은데, 오니가 가장 기억에 남는 국내 여행지나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휴가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박수! 정말 열심히 일한 보상이네요, 휴가. 사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사연 읽어드릴 때도 제 연습생 때 얘기를 했었는데, 막. 전 그랬어요. 친구들 놀때 제가 연습생에서 못 놀고, 제가 연습생 하다가 휴가를 받았을 때는 친구들도 막 공부하고, 시험 기간이고, 학원 가고 그래서 못 만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되게 좀 속상하고 한데, 일단, 혼자 노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 노는 것도 되게 좋고, 국내 여행지를 아까 이 사연을 받고 매니저님들이랑 회사 직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추천해드릴 만한 국내 여행지가 있을까요? 하니까 여름이니까 또 가평이 있었고 강릉, 부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강릉은 제가 놀러 안 가봐서 모르겠고 가평은 워낙 유명하니까 스포츠 레저 그리고 뭐 펜션 그런 힐링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좋고 부산은 요 근래 스케줄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갔었거든요. 팬사인회나 아니면 예전에 G스타도 그렇고 부산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부산 가서 바다도 좀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부산에는 일단 맛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데일리어스 부산편에서 갔던 그 어디였죠? 무슨 미트시장? 그 저랑 건우랑 제로카일이었나? 어떻게 멤버들끼리 갔었던 비프거리가 있었는데 거기가 진짜 먹을 것도 많고 맛있어요. 씨앗호떡이나 물떡 막 그런 것도 많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는 해외여행지긴 한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하고 방콕을 갔었거든요. 태국.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피부가 지금 좀 까만 편인데 어릴 때는 하얘어요. 어릴 때는 하얘는데 제가 정말 어릴 때 그 태국 방콕을 가서 등이 다 까질 정도로 수영을 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물에서. 그래서 까매진 건가?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태국 방콕. 뽀얀 주안 귀여워. 저는 어렸을 때는 하얀 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까만 게. 피부 까맣니까 약간 옷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옷빨도 안 받고 입을 수 있는 색깔도 되게 한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사실 메이크업이나 이제 TV를 통해 보니까 티가 많이 안 나긴 하지만 아직도 좀 까매요. 아직도 좀 까만데 예전만큼 까만 피부를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나름 매력 있지 않나요? 까만 피부도? 근데 카이리가 진짜 하얗거든요. 그래서 가끔 카이리 보면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입고 싶으면 다 입는 거지 뭐. 나도 까만데 좋아하는 옷 입고 다니는데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주한이가 뭔들 다 좋아. 감사합니다. 별로 까맣다고 생각 안 했는데 주한이. 저 그런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분류를 기준을 좀 나누자면 검은 조금 까만 편에 속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그러니까 잘 보이진 않지만 네 이렇게 7번째 사연까지 읽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53분이 벌써 돼서 마지막으로 온플리 하나를 더 듣고 잠깐 댓글 보면서 이야기하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온플리는요 제가 아이돌 그 댄스곡을 많이 듣진 않거든요. 혼자 있을 때. 근데 최근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선배님이 컴백하신 매직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최근에 플레이리스트에서 듣고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딱 시원하고 신나고 해서 요즘 많이 듣고 있어요. 이제 뮤직뱅크 갔을 때 수빈 선배님, TXT 수빈 선배님을 몇 번 뵀었는데 진짜 키도 크시고 멋지시고 잘생기시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최근에 많이 듣는 노래니까 팬분들도 한번 우리 에델바이스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한이도 키 크고 잘생겼다. 아, 저 키가 좀 컸어요, 최근에. 그래서 굉장히 기뻐요. 키가 좀 큰 것 같아가지고. T1419가 이런 컨셉 해주는 상상. 아, 못할 게 뭡니까? 언젠간 하겠죠? 하루에 원 들으면서 퇴근 중. 딱 좋아요. 제가 원하던 이 하루의 운의 이미지였어요. 조만간 창민이보다 커지는 거 아니야?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키 큰 거 자랑하는 게 귀엽다. 아니, 저는 제가 안 클 줄 알았어요. 이제 사실 지금 키가 정확하게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대충 한 77? 막 그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멤버들은 아니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우랑 승빈이 형이랑 이렇게 같이 서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키가 좀 컸대요. 그래서 신발을 높은 걸 신었네요. 근데 제가 그때 런닝화였거든요. 안무 연습할 때 신는 낮은 거.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키가 좀 컸대요.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있었는데 노아 형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대요. 시안이 형 같은 경우는 워낙 오구오구의 느낌이 강하니까 큰 것 같은데? 큰 것 같은데? 해가지고 진짜 컸나? 하고 이제 카이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컸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갔고요. 네, 그렇게 물어봤는데 좀 큰 것 같아요. 나중에 키 한번 재보고 싶어요. 진짜 잰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는 그냥 짧게 노래 틀어놓고 댓글을 좀 읽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시다. 그냥 간 게 웃기다. 카이리는 맨날 그 소리예요. 제가 가서 카이리야 나 키 컸지? 하면 카이리가 저도 컸어요. 그래가지고 주환이가 진짜 자주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도 우리 에델바이스가 힘든 일 하나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하다가 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다른 연예인분한테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잘 때 하나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고 행복하게 편하게 잘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들었는데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에델바이스도 마음 편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면서 참 좋은 꿈 꾸고 예쁜 꿈 꾸고 잘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네, 마지막이에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목소리 오늘은 좀 아쉽게 막 목도 쉬어서 그러긴 했지만 다음엔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게 할게요. 日本語の皆さんも来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なんかいつかコロナが終わったら早く日本に行って日本のエデバイス皆さんも会いたいです。일본어도요즘진짜열심히하고있어요。中国語。大家好，我是 TEC9 的 On。우리사랑둥이오늘도마음에걸리는없이푹잠들길바래。오늘하루에 On 해서정말행복하게잘수있을것같습니다。사실이제저희가다음활동준비도하고있고천천히아무래도이번에드림콘서트에서보셨다시피헤어도바꾸고그런일들이있어서라이브로자주찾아뵙지못해가지고너무아쉬운마음이컸는데이렇게보이스온리라이브로라도자주찾아뵐수있었으면좋겠어요。그래서팬카페편지도더자주쓰고사진도더자주올리고하려고하고있습니다。제가오빠한테주는사랑이가장작은사랑이었으면좋겠어요。너무너무행복해요。우리에델바이스한분한분이주시는사랑은다제일큰사랑이죠。항상혼자카페마감하고퇴근하는길이너무외로웠는데하루에온덕분에너무좋아요。정말좋네요。꼭그런라이브가됐으면좋겠어요。 V앱 끝나면뭐할거야주환이？저는안무레슨하러갑니다。주환아찾아와주는게당연한일이아닌데항상자주찾아와줘서너무고마워。주환이좋아하는게내자랑이야。저는에델바이스보고싶어서오는거니까이게막힘든일도아니고나도에델바이스가너무보고싶고나이렇게내가라이브나사진올리거나하면에델바이스도너무좋아하는게나한테는가장큰행복이니까또더많이찾아올게요。딱이노래까지만들읍시다。팬카페에올려주는편지들이나댓글들도다매일매일읽고있는데너무에델바이스들이귀여워요。막요리했다고자랑하는에델바이스들도있고진짜행복해요。저6,000분가까이봐주시고계신데감사합니다。에델바이스라고부르는거진짜좋은것같아요。나주한이좋아하는사람이라서진짜행복해주한아。다들행복하셨으면좋겠네요。여쭤보고싶으신거있으시면이노래끝날때까지답해드릴테니까편하게이야기해요。
다른 멤버들은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라 발발타 포카 뒤에 에델바이스 그림이었잖아. 그때부터였어? 그게 사실 저희가 팬덤 네임을 투표로 정했다 보니까 설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게 있고요, 거리가 있고, 에델바이스라는 꽃 자체는 저희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꽃이었어요. 티일사이브한테는. 근데 이제 그 꽃이 팬덤 이름이 돼서 더 의미가 있고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에델바이스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연도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한 것도 너무 죄송해요.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있게 해서 다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에 언제 또 와줄 수 있나요? 다음에요? 제가 맨날 쫄라 볼게요. 최대한 빨리 올게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늘 하루에 온 라이브, 보이스 온리 라이브였고요. 저번 하루에 온 이후로 거의 20일 만에 라이브인데, 개인 라이브인데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또 팬클럽 우리 에델바이스라는 이름이 공개되고 첫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렇게 에델바이스 이름을 많이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게요. 사실 하루에 온 세 번 했으면, 아니 저번에 채팅 버전까지 네 번 했으면 이제 정기 컨텐츠 아님? 정기 컨텐츠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우리 에델바이스도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꼭 건강하고, 에어컨 아까 사연자 에델바이스님처럼 에어컨 너무 세서 냉방병 때문에 막 고생하지도 말고.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우리 에델바이스들도 좋은 밤 되시고 푹 쉬고 다음에 또 봐요. 그러면 안녕 가요. 잘 가.